반갑습니다. 마피용입니다. 에스천알라리나 유독 에스천알 시리즈, 얘네들이 왜 유독 갤갤거리는지 우연히 찾아냈습니다. 물론 이게 100% 팩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아마 얼추 이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2020년식 에스천알랄 모델의 실린더 헤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밸브 위에 뭔가 지금 까만색으로 해서 스프링처럼 보이는 위에 뭔가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까만색으로.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로커암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에스천알랄이나 에스천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캠샤프트가 직타식이 아니고 간접타식의 실린더 헤드를 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로커암 형태를 캠샤프트가 밸브를 직접 때려 가지고 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기구, 로커, 이런 로커암이나 이런 보조적인 암을 통해서 밸브를 눌러주는 간접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들인데 특별한 뭐 혼다의 유니캠이라든가 VTEC이라든가 뭐 특별한 시스템이 밸브 쪽에 시스템이 장착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변적으로 밸브의 개폐 정도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고 헤드에 이런 기계적인 구조물 장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면은 특유의 그 잘잘잘잘 거리는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로컬 방식의 헤드를 채용하고 있는 모터사이클의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잘잘잘잘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엑시브 125는 125cc지만 직타식 캠샤프트를 채용하고 있고 대림의 VF 또는 VS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접타식 SOH식 포밸브인데 이 대림의 SOH식 포밸브 125cc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크암 형식입니다. 캠이 하나가 있고 그 캠 하나 가지고 로크암을 건들어서 그 로크암이 밸브를 눌러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바로 눌러주는 직타식보다는 엔진 반응 속도라든가 뭐 이런 면의 레스폰스 부분에서 조금 늦죠. 그리고 특유의 그 잘잘잘잘 그리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VS나 VF에서 날 수 있는 특유의 소리가 엑시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하긴 어렵지만 다른 여타 브랜드 스즈키의 R1000의 헤드 그리고 야마하의 YZF R1 헤드를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은 직타식 캠샤프트, 직타식 헤드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브랜드에서 들리기 어려운 유독 S1RR과 S1R이 엔진이 좀 시끄러웠다, 요란하다라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러한 캠샤프트 작동 방식 때문에 비교적 다른 브랜드의 엔진보다는 좀 특유의 잡소리가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번뜩이는 뭔가가 있으면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